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가 짝사랑할 때 하는 행동. 여자가 짝사랑할 때 하는 행동 뭐 몇 개가 있겠죠. 여성분들이 짝사랑할 때 뭐 주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와서 뭐 익숙한 것 같네요. 뭐 다 맞출 것 같아요. 오빠가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뭐 지금도 지나간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죠. 여자분들이 짝사랑할 때랑 남자들이 짝사랑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짝사랑을 당연히 하겠죠? 하지, 그렇게 무슨 일이. 아니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는 잘 못 봐요. 보통 남자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뿐이지 해. 주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니 아니. 여기서도 많이. 나는 많이 당했어. 많이 당했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 짝사랑 수집러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을 짝사랑한 여자들을 누리고 다닌다? 아, 어장남이라고 할 수 있네요. 한마디로. 이야기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된다고요? 또 네. 등쳐먹는 약간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시죠. 네. 자, 첫 번째. SNS, 카톡 프사 바뀔 때마다 매일매일 확인한다. 충분히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그걸 뭐 남자들은 어차피 그 카톡 프사나 SNS에 크게 의미 있는 걸 올리잖아요. 그냥 뭐 우리 형, 날두 형, 뭐 메시 형, 지금 메시 형 이런 거. 심각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짝사랑을 하고 있는 태차비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좋아하냐? 어? 나도 너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정재열의 프사를 볼게요. 넌 아무 생각 없이 해놨지. 정재열의 프사가 딱 있어요. 잘 나온 거. 네. 정재열의 프사를 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만약에 너를 짝사랑한 여자라 생각해봐. 난 이걸 보면 이게 어딘지 위치를 찾아. 그리고 사진의 구도가 딱 보니까 여자가 찍어준 사진 같은 느낌. 그럼 그 여자는 누굴까? 니랑 친한 여자를 찾아. 그리고 여기가 어딜지 생각을 해. 여기가 지하철이거나 그러면 좀 마음 둬요.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네. 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에 대한 정보나 너의 일거수일 투족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뭐 피곤하게 그래요. 에버랜드 갔는데 남자들끼리 갈 수도 있지 뭐. 오해와 불신이 쌓여서 짝사랑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해와 불신이 아니죠. 그냥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보면서 잘생겼다. 그건 차마 제가 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이걸 보고서? 네, 그런 일은 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동 경로 확인. 페이스북에 뭐 위치 막 뜨고 인스타에 위치 뜨고 프사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얘가 뭐 하고 있을지 누구랑 있을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쉽게 못 물어보는 거지.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면 어쩔까 싶으니까 못 물어볼 수도 있죠. 남자들 그렇게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 연애하기 어렵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네, 조금 그 짝사랑 당하는 남자가 눈치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자분들이 마음먹고 포커페이스 하면 남자는 진짜 알기가 어려워. 남자들은 진짜 티 안 낸다 안 낸다 하는데 주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여자들은 티 안 낸다 안 낸다 하면 진짜 모르지. 나는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소문 낸 사람은 나야. 나한테만 말했거든 네가. 세 번째, 잠깐 대화했을 때 그 대화를 하루 종일 생각한다. 거의 뭐 암기 기사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빠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한 거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근데 저는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작은 행동에 희망 고문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의미 부여를 하고 나 좋아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희망 고문도 하고. 혹시 이거 짝사랑하는 거 맞죠? 뭐 추리하고 범인 찾는 거 아니죠? SNS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하루 종일 했던 대화를 기억한다. 와 이거 거의 범인 찾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짝사랑은 추리야.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이번에 뭐 영화 나왔다는데 재밌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가 집에 가서 생각할 때 나랑 보고 싶어 얘기한 건가? 내가 저때 보자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혼자 고민을 막 하는 거지. 나랑 비슷하다. 근데 남자는 좀 다르죠.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볼래? 별로 마음에 드는 여자 아니더라고. 마음에 드는 여자일 때. 다음, 카톡 읽으면 바로 창을 닫는다. 그게 뭔 소리야? 카톡을 남자한테 보냈어. 남자가 답장이 뭐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카톡방을 봐. 근데 내가 딱 전전긍긍하는 순간 일이 싹 사라져. 카톡방을 싹 나와. 귀엽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약간 사냥하는 것 같네. 이거 이어서 걔 행동에 그날의 기분이 바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미국의 3대 그 링컨 아저씨가 한 거잖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아, for people. 어. Other people, fashion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사람에 의해서 바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바뀌고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 그 사람의 한마디에 따라서 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우울의 나락으로 빠지고.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네 그 정도면. 자, 다음, 까여도 괜찮은 척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만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나 당신이랑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 뭐 이건 남자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 다 그런 거 같아요. 짝사랑은 기본적으로 소심하게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상대를 좋아하면은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읽기 싫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 다음, 우연히 마주친 척한다. 주변을 맴돌다가 딱 마주치면 우연히 마주친 척하는 거죠. 남자들은 우연히 마주치면은 오늘따라 자주 보는 것 같네 요즘따라?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는 다 그게 약간 조작된 거였구나. 우연히 마주치려고 좋아하면은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죠. 어떤 껀덕지 하나라도 연결고리 하나라도 물기 위해서 그걸 물어서 대화라도 한번 하려고 연락할 카톡할 구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귀엽다. 주변을 맴도는 거죠. 마지막, 모든 짝사랑 노래가 자기 노래처럼 들린다. 아 요거는 진짜 공감이 되네요. 저도 다 똑같아요. 짝사랑 노래가 뭐가 있지? 여자 나 되게 많이 듣는 노래가 아이유의 보이스메일이라는 노래. 엄청 공감하는 그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걱정 마,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내게 심심풀이 땅콩이라도 좋다느니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잠깐 이러다 알아서 정리할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애써 쿨한 척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가 날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할 만큼은 아니야. 긍정 회로를 싹 돌려가지고 쿨한 척하는 거죠. 헷갈리게 만든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찌질하면서 약간 귀여우면서 근데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나 좋아하는 약간 느낌이면 일부러 약간 잘해주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아니길 바랬나봐. 얼마 전부터 밤낮으로 날 괴롭히는 두근거림. 덕분에 나 어제는 한숨도 못 잤어. 미안, 아마 너도 느꼈을 거야. 여기가 약간 포인트야. 어설프게 감추며 내 주위를 맴돌던 내 모습이 내게 많이 거슬렸다면 사과할게. 사실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부정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조금은 헷갈리게 만드는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너도 내 마음 헷갈리게 만들었지. 아이 병X기였어. 아침은 꼭 먹고 다니라며 다정했던 걱정. 야, 정말 넌 아무 뜻도 없었냐. 야, 남자가 잘못했네. 아무 뜻도 없었어요 남자는. 제가 봤을 때 뭐? 아무 뜻. 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저 짝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아무 뜻이 없어. 저 정도면은 저 썸이지. 짝사랑하고 계시는 많은 케찹이 여러분들 뭐 많이 있을 텐데 조금 당당하게 남자는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눈치도 못 챈 채 지나갈 바에는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용기를 내서 질러보세요 한번. 나 너랑 영화 보고 싶다. 영화 보고 사귀자. 이렇게 당당하게 질러보면 남자도 막 관심이 있고 좋진 않더라도 여자의 그런 모습에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엄청 생각 많이 하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남자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별거 아닌 행동이었다는 거를 일단 여자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좋아하면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혹시나 이를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진짜 아무리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냥 시원하게 고백해라라고 해도 뭐 주변 상황이나 자기의 뭐 소심함 뭐 자기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다, 죽어도 난 얘한테 좋다고 고백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좋아해보세요. 한번 진짜 시게 혼자 짝사랑을 해봐야 나중에 그때 고백이라도 할걸 그랬나 하는 순간이 올 거고 끙끙 시원하게 알아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